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예예예. 황금. 전좀 맞아야 해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유튜버. 뭔가 만만하기도 하고, 저 같은 햇병 아래 의사도 하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청소년들이 유튜버들을 보고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 가장 하고 싶은 직업 1위가 유튜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스멀스멀 들리고,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입장으로서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왜 유튜버를 하고 싶을까? 결국에는 이제 유튜버들 자극적인 걸 보다 보니까 재밌게 노는 것 같고, 그걸 찍어서 올리고 또 성공을 하고, 페라리를 몰고 벤츠를 몰고 이런 비싼 차를, 슈퍼카를 몰다 보니까, 아, 돈을 많이 버네, 나를 많이 알아보네, 멋있네, 이런 게 이제 큰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튜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의사랑 환자랑 너무 저 거리가 먼것 같고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좀 줄여보려고 했죠. 수술 이야기도 있고 소아외과 이야기도 있고 흉부외과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랑 환자와의 관계를 좀 줄여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1인 상황극을 하고 있더라고. 맨날 털리는 이야기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스트레스가 더 풀리고 구독자분들도 제걸 보고 아 이런 게 있었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돈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저 같은 햇병아리 유튜버를 보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따지면 한 200원, 500원 정도 벌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못 벌어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의사랑 환자 간의 관계를 좀 줄이는 취지가 있으니까 이거 만족하면서 사는 거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점이 결국 유튜브는 컨텐츠로 귀결이 돼요. 컨텐츠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속에 은근히 의학적인 내용을 껴넣죠. 어떻게든 껴넣어. 막. 암 환자 설득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결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치료가 빡세다 라는 거 넣어서 어? 결핵이 힘든 거네? 그리고 흉부외과 이야기 넣으면서 어? 흉부외과 전문의는 조금 있나 보네? 내과 이야기를 넣으면서 오, 내과가 사람 살리는 과네? 이런 거 넣잖아요. 이런 건 사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이 짬이 차려면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으려면은 많은 거를 보고 듣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주워 듣고 더 털려가면서 경험을 쌓고 관점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정말 제가 약간 새파랗게 어린 꼰대의 마음으로는 중고등학생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이런 것들 경험하는 걸 썰을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게임 BJ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을 따라하려면은 어휘력, 연기력, 어떻게 대처했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썰을 푸는 거잖아요. 썰을 풀고 이런 거 하려면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사회생활은 중고등학교 사회생활 조금 부족하고 대학교 정도로 해봐서 거기서 컨텐츠 싸는 거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은 유튜버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이루고 그걸 바탕으로 유튜버 되는 게 좋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셰프가 돼서 셰프가 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설거지만 8시간 했다 썰 푼다, 무항에서 칼 찔릴 뻔했다 썰 푼다, 이런 걸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유튜버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유튜브도 하면은 조금 더 좋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다음 컨텐츠도 계속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은 유튜버라는 꿈보다는 다른 직업을 통해서 유튜브는 약간 겸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유튜브 생각보다 쉽고 재밌습니다. 자막 따는 게 제일 힘든데 이것만 안 하면은 생각보다 정말 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컨텐츠고 아이디어가 마구 떠올리려면은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많은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 성실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성실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게으르고 전 좀 맞아야 해요.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있죠. 근데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닥신이라든지 침착맨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성실해야 유튜브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갑자기 유튜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 구독자분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닥신TV나 침착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해줬어요. 성실해야 되고 컨텐츠가 중요하고 생각보다 쉽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고 막연히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업을 가지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하는 유튜브가 더 좋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랬고, 만약 유튜브를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더라도 어? 금닥터도 이렇게 쉽게 날로 먹네?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해요. 친한 한의사 형한테도 형 유튜브 해봐 라고 하고 다른 치과의사 형한테도 형 유튜브 해봐 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유튜브가 쉽고 저 같은 날로 먹는 유튜버도 있다 기억하시고,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청소년분들은 게임 유튜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하면서 유튜브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금이 되고 금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한 번쯤 새겨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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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